아저씨. 일단 우리도 내려가자꾸나. 이걸 너무 어둡잖아.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아니, 이런 어둡고 탁한 환경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음식은 위층에서 보급 형식으로 배급해 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밥은 챙겨주는구만. 그래,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 좀비 사태에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이랑 밥을 준다는데 이 정도면 천국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광물이 필요하면 광지를, 옷감이 필요하면 옷자는 일을, 그리고 하루 일당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을 테니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보고 이 어두운 곳에 일을 하라고? 목숨을 담보로 이거 완전 노예가 돼버린 셈이구만. 만약 저희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질도 밖으로 즉시 대출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광지를, 여자들은 광물을 정리한다. 실시! 힘들다. 똑바로 안 해. 일어나. 대출 당하기 싫으면. 털썩. 그 이후로 우리는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매일 노동을 하다 보니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도 혼자 세 개야. 이거 먹고 어떻게 버텨? 배고파. 어이, 김씨. 아, 일어나봐.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다니 다 죽겠어.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주는 음식이 변변치 않아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죠. 한 번은 불만이 커진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덤벼들었다가 모두 군인들에게 제압당해 죽고 말았어요. 들어가서 77시간 4시간이다. 기상 후 광주의 시작이니 푹 쉬도록. 오늘도 정말 힘들었어. 그립다. 따뜻했던 내 침대. 그리고 우리 집.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밖에 있었다면 저희 좀비한테 냠냠하고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 위에 쉘터 관리자랑 아는 사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덧 저랑 오빠가 성인이 될 만큼의 시간인 10년이 흘렀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헐, 요리야. 그래도 여기는 좀비들로부터 안전하잖아. 그걸 위한 삼자.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10년 전에 좀비한테 물려 돌아가셨는데, 아, 저 위에 곳들이 대체 뭔데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거냐고. 요리야, 일단 진정하고 목소리 낮춰. 옆에 군인들 있잖아. 됐어. 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지하 사람들 다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지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쉘터에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가두고 편하게 사는 저 윗놈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모두가 평화로울 겁니다. 큰일 날 소리. 5년 전 반란을 일으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기억 안 나나? 저들에겐 총이 있어.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어. 그리고 쉘터 밖에 좀비들로 가득한데 같은 인간끼리 싸우면 득될 게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사실 겁니까? 벌써 여기서 지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은 우릴 인간 취급도 안 한다고요. 저라도 사람들을 모아서 이 쉘터의 모습을 바꾸게 허락해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닐세. 벌써 반란 일으킨 이후로 여기 지하 쉘터에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온 지 4년이 지났어. 지하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다고. 여기서 사람들을 더 잃을 순 없어. 내가 조금 더 위쪽 사람들과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테니 경거망동하지 말게. 당신 말을 따르기엔 이젠 나도 여기에서 지킬 나의 가족이 생겼어.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하층 노예로 살아야 된다면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저기... 어? 아, 요루루, 거기 있었니? 아저씨, 아까 저 사람이 한 말 무슨 말이에요? 넌 신경 쓸 거 없단다. 방금 저 사람이 한 말, 힘을 합쳐서 우리를 이곳에 가둔 저 위쪽 사람들한테 복수하자는 거잖아요. 해요, 복수! 요루루, 밖에 상황은 잊었니?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목숨은 건지고 있는 거란다. 아저씨야말로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잊었어요? 위쪽 사람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며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며 사는지? 우린 부모님도 잃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위쪽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요루루, 일단 진정해. 함부로 움직였다가 우리 지하 식구들 목숨을 모두 잃을 수도 있어. 알겠니? 하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요. 배고파서 쓰러지는 사람들, 아파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쪽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돼요. 아저씨도 윗사람들 증오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죽나 싸우나 죽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고요. 하지만 너희들을 잃을 순 없단다. 아저씨! 어, 요루루 아니니? 아까 일은 없던 걸로 해라. 내가 곧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서 말이야. 하지만 아저씨, 아저씨 말도 틀린 거 없어요. 저희 반란해요. 우리를 이곳에 가둔 저 위쪽 녀석들한테 복수하자고요. 너 그 말 진심이니? 하지만... 아이, 당연하죠. 전 지금의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저희가 움직여야 저 위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김우식 씨 말도 틀린 게 없어. 내가 함부로 움직였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꾸나. 아저씨 생각도 그렇다면 알겠어요.
좋아. 관리자님. 어, 무슨 일입니까? 지하에 있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녀석들, 한 번 더 짓밟아줘야겠군요.